우리나라에서 정식 등재된 직업수는 총 1만 1,440개. 이 중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색 직업은 뭘까?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가 몰랐던 특별 이색 직업의 세계로 고고! 전기세가 다른 집에 비해 많이 나와 고민인 주부. 어디서 쓰는지 모르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온 해결사. 아, 선생님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출동, 새는 전기세를 잡아라. 집에 오자마자 무언가를 체크하는데 그게 뭔가요? 제가 에너지 컨설턴트인데요. 에너지 진단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컨설턴트? 그렇다! 에너지 컨설턴트는 가게나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고 낭비의 주범을 찾아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가. 셋탑박스에 이제 코드를 꼽아놓으면 이만큼의 대기 전력이 낭비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백열등보다 LED 전구로 바꾸면 한 70% 정도의 이제 에너지가 절감이 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 컨설턴트를 직업으로 선택한 백명순 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환경단체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 빌려 쓰는 그런 지구를 저희가 잘 이제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팁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보람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선 정수기, 비데, 셋톱박스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냉온 정수기의 전원 차단을 끄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정수기는 필터에 의해서 정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게 코드를 잠자는 동안은 이제 빼놓으시면 그만큼의 한 달에 6천 원이나 만 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절감될 수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코드는 빼놓으시고 전기밥솥 같은 경우도 압력솥을 이제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뽁뽁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 햇볕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냉난방에 이제 효과가 있어서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만 잘 꺼도 전기요금의 10%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전략이고 발전이다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가정 내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많이 들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테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온 이곳. 그런데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좀 이색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요? 저를 찾아오셨나? 이렇게 일도 하고요. 네. 또 저는 이제 옥상 정원을 주로 해요. 그래서 옥상 정원의 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 정원 디자이너란 자연을 그리워하는 도시인들이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해주는 전문가인데 제가 이제 고향이 좀 시골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자연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실내 공간은 사실 협소해서 제가 어떤 그 꾸미고 싶은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게 있었는데 네. 옥상이나 실외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그 다양한 재료들이라든지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매력 있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최근 친환경 웰빙 열풍이 불면서 옥상에 텃밭 정원을 꾸미는 이들이 증가했다고? 아니 그런데 갑자기 짐을 왜 싸세요? 현장에 가져갈 소품인데요. 빈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예쁜 소품들 준비해 갑니다. 삼성월은 가장 조경에서 바쁠 때고요. 쉴 틈이 없어요. 얼른 빨리빨리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싱그러운 봄을 맞으며 옥상을 꾸미는 게 오늘의 작업. 이 공간도 직접 하나하나 공들여서 손수 다 작업했다고. 근데 이제 내가 시각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일단 좀 그걸 가려주는 이렇게 이제 난간을 좀 만들었고요. 여기 또 아버님 올라오셔서 이렇게 소주도 한잔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쉼터도 있고 곳곳에 싱그러운 자연을 느끼며 심신이 맑고 편안해진다면 그곳이 바로 나만의 천국 아니겠는가? 여자들은 화장발이고 정원에는 꽃발. 젊은 분들이 뭐 의뢰를 할 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공통점은 뭔가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시골 텃밭 같기도 하고 내가 편안하게 맨발로 거닐어도 되고 그냥 우리만의 나만의 어떤 가족들의 공간? 정성 어린 손길로 남다른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그녀. 이렇게 완성된 옥상 정원을 보면 뿌듯하다고.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 많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자연, 뭐 하늘, 물, 산 이런 걸 워낙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우리 예전에 그렇게 편안하게 시골에서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정서가 좀 느껴지는 자연을 이렇게 선물해드린다는 예,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기에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다는데 그 노력이 있기에 이들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가 아닐까.